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견지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아버님하고 견지낚시를 해볼 텐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라고 했으니까 고데기 한 마리를 떼서 물에다 놔주고. 오, 히트! 어? 벌써? 오, 힘 좋다! 와. 커요? 큰것 같아요. 오. 이거 이런 힘은 꺽지 같은데? 꺽지? 뭐야? 아, 피라미드. 와, 올라옵니다. 사이즈 좋다. 오, 큰데? 아, 크다. 야, 이거 오. 커요, 커. 우와. 오, 히트. 오. 오, 큰데? 커요? 와, 사이즈 괜찮아? 사이즈 괜찮아. 이 줄끼고 돌아가는 거 봐. 와, 대박. 우와! 오. 야, 크다! 줄끼고 돌아가는 거 봐요. 우와. 오, 야, 뭐야? 이야. 이 사이즈? 너무 가까이 보여주니. 뭐야, 그거? 사이즈가 이렇게 엄청나요? 손바닥보다 더 커요? 아, 뭐, 갈견이 맞아요? 어, 갈견이. 아니, 이게 좀 뒤에서 잘 보여주세요. 이거, 진짜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요. 제가 이렇게 손을 쥐는데, 제 얼굴, 조금, 얼굴만의 길이가. 이야, 엄청 크다. 이 정도의 사이즈예요. 와, 대박. 엄청 커요. 와, 대박. 네. 뭐야? 뭐가 물었어? 앞에서 물었어? 왜 앞에서 물지? 아, 실인가? 아, 힘이 약해. 아, 실이다. 야. 실이가 다 물었어. 아, 견지낚시 최초로 실이가 잡혔습니다. 입질이 되게 약하더라고요. 와, 색깔 예쁘죠? 실이에요, 실이. 물었어요? 올라오다 물었나 봐. 올라오다 물었어요? 어. 뭐가 물었지? 그러게. 우와, 큰데? 뭐야? 피자인가? 어이, 꺽지가 물었네. 야! 와, 아빠 여기서 가까이서 보여주게. 막, 뭐야, 이게? 꺽지가 운도 없어요. 꺽지가 잡혔어. 꺽지. 와, 대박입니다. 꺽지가 잡혔습니다. 갔는데 지가 물었네. 오! 왔다. 히트? 히트! 오! 어디 봐요? 여기 바로 앞에서 왔네? 바로 앞에서? 어. 뭐야? 이야. 못 봐요. 꽤 큰데? 커? 어. 야. 이거 돌마자대야. 돌마자? 대박. 와. 돌마자가 잡혔어요. 돌마자가 올라오네요? 야, 야, 크다. 돌마자가 잡혔어, 돌마자. 오. 와. 견지낚시로 돌마자가 잡히네? 야, 대박이다. 꺽지도 잡히고, 돌마자도 잡히고. 히트? 아니, 눈앞에서 잡히는 게 보여요. 여기서. 그런데, 아니, 앞에서 잡히는 먹는 게 보여. 바로 코앞에서 잡혀, 코앞에서. 코앞에서 잡혀요, 진짜. 이 피라미드, 요만한 애들이 계속 달려들어요. 조그마한 애들이. 코앞에서 볼수 있어요, 눈에 보이게. 잡혔어요? 다빈이도 모르고 물고기 잡고 있었던 거야? 오, 사이즈 괜찮은데요? 오. 어우, 얘 다랑 되게 투철한데? 거기 봐. 와, 피라미. 앞눈 피라미네요. 사이즈 괜찮네. 앞눈 피라미 잡았습니다. 히트 같은데? 히트 같은데? 아, 히트! 물었다. 아니, 힘을 안 줘, 물고기들이. 뭐야? 아니, 오! 어? 뭐야, 큰데? 묵직한데? 오, 꼭지야, 뭐야? 꼭지. 이야, 오, 엄청 크다. 오, 이야. 와. 특이네.
야. 야, 씨. 여러분들, 뭔가 힘이 묵직하지 않았는데, 꼭지 엄청 커요. 와, 대박. 이런 꼭지가 잡혔어요. 와. 야, 대박이야. 와, 이거 봐요. 꼭지. 어, 많이 잡았어요. 야, 엄청 많이 잡았다. 오. 와, 꼭지 엄청 크다. 야. 사이즈도 괜찮은데요? 다들? 매자도 있고. 한 마리씩 꺼내서 보죠, 우리. 그래요. 야, 우리 아빠가 엄청 큰 갈견이를 잡았거든요. 야, 아마 안에부터 그냥 볼까? 한번 안을 볼게요. 너무 궁금하다. 우와. 야, 사이즈 엄청 크다. 와, 저 갈견이 봐요. 와, 이거, 야, 어마어마한데요? 와, 생선이야? 생선인 줄 알았어요. 야, 한번 꺼내서. 야, 이렇게 크고. 야, 엄청 커. 와. 야,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면은, 남성 손이, 다 찰 정도로. 그리고 그것보다 길어요. 야,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제가 본 갈견이 중에 제일 크지 않나. 유튜브에서 제일 큰 갈견이를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 갈견이, 조심히 가요. 야, 아쉽다, 진짜. 생선이야, 생선. 조심히 가. 다치지 말고. 생선인 줄 알았어. 자, 뭐야, 그래. 이거 요 정도 사이즈가 갈견이 사이즈거든요, 여러분들. 애기. 애기 갈견이. 요 정도만 해도, 괜찮은 갈견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 조심히 가요. 아까 그 갈견이는, 캬, 말도 안 되게 크다. 시리, 시리, 시리. 너무 이쁘다. 야, 대박이다. 야, 시리 엄청 이쁩니다. 우리 시리 조심히 가요. 아, 견지 낚시로도 이렇게 다양한 모종을 잡을 수 있어요. 돌맞아. 돌맞아, 돌맞아. 돌맞아요. 이 귀여운 녀석. 돌맞아씨. 조심해요. 다음에 구더기 같은 거 드시면 안 돼요. 조심히 가요. 야, 조심히 가요, 조심히 가. 다음, 뭐 있나요? 또 있어요. 또 갈견이. 있어? 와, 갈견이 크다. 그래, 요 정도 사이즈가 크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는 그냥 메타급 갈견이었어요. 그래, 요 정도가. 큰 갈견이에요. 아까는 엄청 큰 갈견이고요. 네, 갈견이 이것도 크다. 맞아. 너무 작아. 야, 그러니까 조심히 가. 너 애기처럼 보인다. 조심히 가고. 정신 못 차리네, 저 친구. 시리 조심히 가요. 아, 좀 물에 담가놓고 해야겠다. 자, 저쪽 가고 있어요. 저 친구. 조심히 가요. 자, 다음 시리. 시리. 조심히 가요, 시리. 꽤 많이 잡았네. 그러니까요. 와, 갈견이 친구들. 자, 물에 담가줄게요. 조심히 가요. 자, 다음 갈견이. 요것도 크나? 큰 거지, 큰 거. 조심히 가요. 자, 우리 물고기들이 아까 좀 너무 높게, 너무 물에 살짝 밖에 있었는데, 그래도 저 숨 쉬고 있어요. 자, 갈견이. 조심히 가요. 산다. 간다. 보시면은 잘 가고 있어요. 다시 세워줘서. 조심히 가요. 자, 갈견이 엄청 잡았네. 갈견이고, 요건 피라미고. 피라미, 갈견이 피라미. 조심히 가요. 조심히 가요. 여기 시리도 갔다. 시리 갔어. 아까 뒤집어져 있었는데. 저쪽 갈견이도 살아난다. 다행이다. 자, 다음은 꺽지 타임이에요. 꺽지 타임. 자, 꺽지 타임. 요게 귀여운 꺽지 타입이거든요. 그래도 괜찮다. 요 정도면 괜찮다 하는 사이즈 꺽지여서요. 네, 조심히 가요. 꺽지 조심히 가. 조심히 가고. 자, 오늘 견지 낚시로 잡은 꺽지인데 커요? 크지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야, 손바닥만 하나 우리 꺽지가. 커요? 야, 커요. 화가 크다 났어요. 크다. 화났다. 손바닥만 한 꺽지. 조심히 가요, 꺽지. 조심히 가요. 예. 여러분들, 아까 그 물고기들이 뒤집힌 건 아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다가 물 밖에 잠깐 있었는데 정신 못 차린 겁니다. 보시게 되면 다 갔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견지 낚시를 해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오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피라미, 갈견이도 만날 수 있었고요. 꺽지, 그리고 마자 종류까지, 그리고 나서 쉬리 녀석까지 이렇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견지 낚시하기 정말 최고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